여기에 있는 이런데 특별 관계자를 한번 보시면은 새로운 것들 많은데 익숙한 이름들이 두 개 정도 보입니다. 조인 파트너즈 그다음에 민베스트먼트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오늘 웨스트라이즈 이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4%로 마무리가 되었고 6,14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2,246억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뭐 1분기에 119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지만 이거는 뭐 기타 포괄 손익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자체가 여기 보시면 당좌 비율이 늘었던 게 이렇게 감소하는 폭으로 갈 수가 있고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니까 한계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보이지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유통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웨스트라이즈가 베노티에날에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바뀌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R&J 파트너스였는데 이렇게 휴먼 웰리스로 바뀌었더라. 휴먼 웰리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상장사 플래스크가 3자배당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대상자가 휴먼 웰리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플래스크가 최근에 거래 정지가 되면서부터 이 휴먼 웰리스가 원하던 바를 갖다 이루지 못하고 웨스트라이즈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200억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주식 평당가 보시면 3,100원에 이렇게 발행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6월 28일부터 전환청구권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전환청구가액은 1,848원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로 행사를 하면은 지금의 뭐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차익은 볼 수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라이즈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특이한 투자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양수동인 플러스 외 몇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형식이라서 이렇게 공시가 다 나온 모습인데 보시면은 온시디움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웨스트라이즈로부터 이렇게 전환 사채 매매 계약을 받았어요. 이렇게 2,880원 지금으로 해도 뭐 거의 한 50% 정도밖에 가격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행사하면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온시디움 컨소시엄을 보니까 최대 주주가 MJ 홀딩 컴퍼니입니다. MJ 홀딩 컴퍼니 많이 들어오셨어. 여기 보시면은 MJ 홀딩 컴퍼니가 엔투텍에 들어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력지도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엔투텍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에 바로 뭐 MJ 홀딩스가 있겠죠. MJ 홀딩스가 있고 엔투텍이 지금 지오리 에너지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회색깔은 사명을 변경한 것, 그 다음에 요 색깔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된 부분들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웨스트라이즈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휴먼 앨리스를 통해서 플래스크, 그리고 요렇게 또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한 바퀴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카르텔은 여러 가지 있는 세력주들의 돈을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면서 특정 회사에 대한 뭐 주가의 차익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명확하게 입증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땐 꼴등에 연기가 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발디아 투자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제 베노티에날이랑 라미코스 더 루트 컴퍼니 쪽에서 이런 쪽으로 4,500원에다가 넘겼다. 그러면 지금 6,800원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진행이 된 거죠. 여기에 있는 이런데 특별 관계자를 한번 보시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 익숙한 이름들이 두개 정도가 보입니다. 정인 파트너즈 그다음에 민베스트먼트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정인 파트너즈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오정광이라고 많이 나와 있죠. 오정광이라고 하시면은 엔캠의 최대 주주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캠 중앙첨단 소재 그다음 광무까지 이렇게 시세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더라.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21년도 5월 13일부터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은 차익을 상당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오린 에너지에서 이렇게 MJ 홀딩 컴퍼니가 나오고 민베스트먼트도 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관계자끼리 모여서 이렇게 투자까지 할 정도인데 알수 없는 그런 뭐 단순한 관계로 진행이 되진 않겠죠.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여기도 여기 있는 세력주도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캠이 여기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화첨단소재 뭐 광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다음 정인 파트너즈, 웨스트라이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리더스 기술 투자 이름을 바꿔서 플루토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카나리오 바이오, 뭐 슈리메이텍 등등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었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거, 휴림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휴림 에이텍 요쪽 관련된 애들도 무언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세력 지도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물론 많긴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뭐 하한가 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상한가 쪽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세력 지도에 대한 종목들은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앞에서 있었던 영상들 다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검색창에 주식 후견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말썽,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갖다 입력을 하셔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식 후견인 웨스트라이즈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웨스트라이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최근에 여기 있었던 요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그 투자조합들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 금액대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넓게 하면 요 정도까지 되겠죠. 근데 급등락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시세를 보여줬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뭐 주주들이나 뭐 여러 가지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하황에 있었던 요런 거래량 터졌을 때 모였던 자금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탈을 했겠죠. 대략적으로 적어도 3배 이상의 차익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회사는 지금 가치가 절대로 여기 받지 않겠잖아요, 그죠? 적자폭이 오히려 길어지고 매출액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 뒤로 조금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돌려보면은 여기조차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다 여기 아래쪽의 매출액이 더 적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상 투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겠죠. 아마 여기서 모였던 이런 거래량들이 여기 올라가면서 요렇게 치고 다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변동폭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웨스트라이즈라는 곳이 FN 리퍼블릭이었나요? 거기 화장품 회사였는데 이름을 많이 바꿨죠. 그 다음에 뒤로 돌려보면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가 고점 회사였는데 지금 뒤로 돌려보니까 23만 9,339원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들. 세력 종목이 있는 종목들은 다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은 가격대가 엄청나게 오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의 루트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모든 주식들은 지수처럼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인다는 건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스터디클럽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손실폭 어마어마했겠죠. 이 손실폭 중에 한 10%만 투자를 하셔도 저와 몇년 동안 함께 스터디하실 수 있다. 스터디하실 수 있고, 여기 공유 종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사시는 종목들로 수익도 내실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전화드릴 거고요. 이제 스터디 클럽이 곧 가격이 인상됩니다.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한 달에 10만 원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원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독서실 끊는 비용도 2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세력 종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